2023년 10월 25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의 뻘건 항일, 뻘건 항일, 홍범도 논란이 뻘건 항일입니다. 동북공정 다 아시죠? 주사파는 남부공정을 펴고 있습니다.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의 남부공정, 문재인의 뻘건 항일은 이렇게 시작됐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홍범도 논란 갖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유권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홍범도 동상을 육사에서 빼내는 것을 놓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왜 애국투사, 그래도 일본하고 싸운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에서 빼내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이야기한다면은 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도 오래돼서 2003년인가 2005년 중국 광명일보에 난 고구려사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한자로는 뭐 조금 표현이 다른데 그런 논문을 발견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단군조선이 시작된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었고 그게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다가 위만조선이 한나라 무제한테 정복을 당해서 한사군이 만들어집니다. 그 한사군을 고구려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단군조선은 중국 기록에는 없다. 사실 우리도 단군조선 기록은 고려 때 나온 책에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당시 국가에서 발간한 정식 역사서가 아니고 고려에서 발간한 정식 역사서는 삼국사기인데 거기에는 단군조선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국 기록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단군조선 얘기는 없고 기자가 동쪽으로 가서 조선을 이끌었다 하면서 기자조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기자가 만들었으니까 중국사인데 그리고 또 위만이 가서 군주를 했으니 중국사인데 그들이 중국에 반항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한나라 황제인 무제가 반란군을 제압하고 다시 네 개의 군을 설치해서 영토화했다. 그런데 그 네 개의 군 중에 하나인 현도군, 현도군의 수도가 고구려현인데 거기서 한 반란군이 나와서 고구려를 만들었다. 중국 땅에서 나왔으니 고구려는 중국 고구려인데 이거를 고려 때 중국은 중국의 정통은 송나라가 이어집니다. 송나라가 거란이 만든 요나라한테 깨져가지고 저 남쪽으로 쫓겨갑니다. 양자강 남쪽. 그때 고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왜냐? 고려는 거란하고 고구려를 누가 이었냐를 놓고 서로 싸우고 세 차례 큰 전쟁을 하죠. 그래서 고려가 주장하는 고구려 승계를 인정해주면서 중국 고구려가 중국이 그때 중국은 송나라죠. 도움을 청하는 고려의 뿌리다라고 하는 바람에 고구려를 뺏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광명일보 기사가. 그리고 이제 고려가 무너지고 송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지배했다가 원나라가 무너지면서 명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때 우리 땅에서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조선은 명나라의 관계를 틀면서 국호 이름을 자기 고향인 환영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래 우리 뿌리인 조선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이가 기자조선을 의식해서 조선으로 해라 라고 하는 바람에 이성계의 나라는 조선이 됐습니다. 이성계는 어쨌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조선이 기자조선을 이었다고 하는 바람에 중국의 중국인이 만든 기자조선을 조선 우리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광명일보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갖고 신동아의 장문의 기사 그걸 번역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걸 기사를 냈고요. 나중에는 그 제 친구인 지금은 이제 인하대학에 있는데 복귀대 교수 등 하고 이제 역사학자들하고 숱하게 중국 만주를 다니면서 발로 쓴 반동북공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일이라는 책을 내면서 역사 문제도 한번 기자의 취재 대상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합뉴스의 황대일 본부장, 상당히 고참 기자죠. 붉은 항일이란 책을 냈습니다. 내용이 뭐냐?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그들의 목표는 뭐였느냐? 독립은 단계고 목표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는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자는, 국경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자들의 꿈입니다. 누굽니까? 그 자본론을 쓴 마크스 이후에 모든 꿈이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SI 운동을 합니다. 이게 두 번 추진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니까 각 나라가 다 긴장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럼 우리를 없애자는 거야? 두 개가 실패합니다. 근데 이 운동이 굉장히 영향을 끼쳐갖고 어쨌든 좌파단체를 많이 지원하는 노력이 생겨요. 노동자단체에서. 그러다가 이게 SI가 안 되니까 무슨 운동이 생기는가 하면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자가 자, 전 세계를 한꺼번에 공산화하려니까 안 되니까 각 나라별로 먼저 공산화를 한 다음에 공산한 나라끼리 합쳐서 세계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러시아 제국을 뒤집어 엎고 공산 러시아, 그게 이제 그들 말로는 소비에트 러시아를 만듭니다. 소비에트란 말은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만든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에트 러시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러시아 제국의 속국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도 공산 세력이 들어가서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벨라루스를 만든 다음에 이 세 개의 나라가 하나를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SI죠. 근데 이때쯤 보면 이들은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됩니다.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짧게 줄이면 CI가 되겠지만 그게 커뮤니스트, COM,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INTER 붙이면은 코민테른이 되잖아요. 그 3차 SI는 코민테른입니다. 이게 소비에트 국가들이 만들어져서 소비에트 유니온이 됩니다. 유니온 오브 소비에트 리퍼블릭. 그래서 USSR이 되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소비에트에다가 한자 소상할 숫자를 음찰을 해서 소련이라고 번역해서 소련이 세계 나라로 만들어졌다가 추가로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공산화해서 그들이 더 들어와서 15개 나라로 만듭니다. 진짜 이제 전 세계 공산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유엔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1941년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죠. 소련이 계속 밀리다가 43년부터 반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점령했던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한 6개 나라에 있던 독일군을 밀어내버려요. 원래 그 나라들은 공산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거기를 해방시키고 나서는 공산주의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소련에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2차 대전이 끝날 때 미국이 이제 그건 아니지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확 커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소련의 의도를 알고 49년도에 나토를 만들고 하니까 이 소련이 이제 미국 눈치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여섯 나라 플러스 동독까지를 소련에 집어넣지 않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듭니다. 근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일곱 나라하고 러시아가 이끌게 된 14개의 소련 구성국가들한테 하는 지원은 거의 비슷해요. 전부 다 러시아의 위성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꿈입니다. 독일로부터의 해방은 다 바랬죠, 여섯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도 이제 잘 사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만들고 바르샤바 교약금 만들었는데 이거 한마디로 뭐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교도소에 가게 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약 주고 다 주는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그게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독재를 하고 프롤레타 중에 특수한 집단 김일성이나 푸틴 이런, 지금 뭐 러시아는 공산국가는 아닙니다만 현재는 시진핑 이런 자들만 킹 오브 킹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혁명 이후 바랬던 거는 우리 땅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중에 좌파는 먼저 여기를 독립을 한 다음에 이걸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소련에 편입하거나 그게 꿈이었죠. 프롤레타리아 국가 전 세계. 황대일 씨가 쓴 책 이름이 붉은 항일입니다. 붉은 항일. 항일 운동을 해서 독립을 하는 게 독립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드는 거였다. 이거를 모르고 홍범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동북공정을 파고들었던 학자 스타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현장 다니면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팩트만 갖고 발로 쓴 반동북공정이라는 책을 냈고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지금 홍범도 동상을 빼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땅을 우리를 일본도 떼어나가 난 다음에 이걸 이제 공산화해서 중국 소련에 바쳐서 하나의 소련을 구성하는 16번째 국가를 만드는 뭐 그런 게 꿈이었겠죠. 여기에 서서히 편입돼 간 사람들이 처음에 홍범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승해 가죠. 그 자유주 참변 때 저쪽 편을 들면서 홍범도의 최대 실수는 1920년 상황에서 그래도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머슴 출신, 사냥꾼 출신, 뭐 역사 공부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죠. 확실한 의식은 없으니까는 윤리적으로는 깨끗하지 않았어요. 뭐 도둑질도 하고 뺏어먹기도 하고 뭐 강간도 하고 일종의 왈패였습니다. 홍범도 자체가 자기 도망갈 때는 중노릇을 했고 그때 여승을 건드려서 애기를 가졌죠. 그 여승이 나중에 홍범도가 뭐 한다니까 속세화돼갖고 쫓아오기도 했었죠. 절대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 독립운동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전투도 일본 기록 보게 되면 별 전투는 아닌데 워낙 우리가 싸운 게 없는데 그나마 그때 싸웠던 한 1000명 플러스 되는 사람들 그거를 다 묶어서 그나마 끌고 한번 더 세게 만들자 같은 사람 배포 서일 선생입니다. 이 양반은 조금 당근교 쪽의 사람인데 그가 다 묶었어요. 근데 일제가 이제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당하니까 막 중국에 항의를 하죠. 너가 얘네 안 잡어? 우리를 때린 놈인데 안 잡어? 그럼 우리가 잡는다고 막 하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 소련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소련이 딱 받아가지고 뭘로 합니까? 아, 요거 무장세력 싸울 의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쓰겠어 하고 딱 잡아. 그 전에 이제 무장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여단 병력으로인가 투입해 집어넣어버리죠. 이와 똑같은 게 김일성이가 참여했던 게 김일성이는 길림성에 가게 되면 육문중학교라고 했습니다. 육문. 길을 육자, 교육할 때 육자인데 한자명이 좀 달라요. 육문중학교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한참 만주 다닐 때 가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금방 있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죠. 김영재기가. 김영재기도 엘리트였는데 그때 서른 몇 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강반석이가 그때는 아버지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못할 때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목한장이라고 하는 공안대장, 지금 치게 되면 지구대장, 경찰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죠. 뭐 첩이란 얘기도 있고 뭐 두 번째 부인이란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중국인 아버지가 돈을 대줘갖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생긴 공산주의 세력에 가담하면서 학교에서 잘리죠. 그리고 나서는 공산주의 세력 운동에 들어가죠. 그때가 어떤 시인가 바로 자기 엄마가 강반석에 죽습니다. 다 요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절을 해요. 30대에 죽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 들어가서 밥 먹고 지금 하마스에 참여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김일성이 참여했던 공산 게릴라는 누가 이끄느냐. 나중에 중국인 주보중위가 이끕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 묶어서 동북 지방에 있는 동북은 만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측에서 항일 영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어서 막 탄압해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도망가요. 어디로 가느냐?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하바롭스크로 도망갑니다. 우리 그 서예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단이 거기에 이제 홍범도도 포함되죠. 자유시, 소련 자유시로 갔다가 그 부대가 소련군에 편입된 것처럼 이 동북항일연구는 하바롭스크로 갔다가 역시 소련군에 편입돼서 독립88 저격여단이 됩니다. 보병여단. 그리고 김일성이는 거기서 중대장급 장교, 소련군 장교로 있었죠. 그럼 소련은 이걸 왜 받아들였느냐? 장차 일본하고 싸울 때 이 부대를 활용하려고. 그와 똑같은 것이 그 독립군이 20년대 독립군이 소련군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40년대 만주에 있던 만주의 중국 공산당, 항일하는 세력은 도망가서 소련군이 되어버렸고 또 그 무렵쯤에 중국 저기 장계석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아까 김일성이는 중국 공산당군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만 하는 건데 중국군, 즉 장계석군에 들어가서 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계속 우리 군대를 만들어달라. 그 계기는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군 사령관을 죽였잖아요. 그걸 계기로 요구하니까 장계석이가 나중에 자기의 필요에서 자기 중국군에 와있던 조선인들을 모읍니다. 그래갖고 한 대대급 부대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광복군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그 부대도 장계석 군대, 중국군입니다. 언젠가 일본하고 싸울 때 이 부대를 특공대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독립군, 광복군, 그 다음에 김일성에 있던 동북항일연구는 다 소속이 어디냐? 중국군이나 소련군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뿌리입니까? 김원봉이가 광복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나중에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뭐 벼슬을 하면서 장관을 하면서 우리 첫 6.25 때 참전했어요. 그걸 떠나서 독립군, 광복군, 동북항일연구는 우리나라 군대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세력들을 독립군, 광복군을 대한민국 군의 뿌리로 보자고 한 게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주사파 애들입니다. 주사파, 그리고 과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중심으로 역사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의 그 역량을 키우지 않은 걸로 그래서 우리도 항일 운동 일제 36년이 우리가 먹힌 게 아니라 대일 투쟁기였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현실과 다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독립군이 있었고 이게 우리 광복군 이걸 우리 걸로 보는 역사 조작을 한 거죠. 광복군하고 독립군을 우리 군으로 보는 거예요. 소련군하고 그거는 중국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북항일연군도 우리 군으로 보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주사파가 들어와서 이 이론을 밀게 되는 거죠. 역사하신 분들 중에 아주 뻘건 상관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일본에 당했다. 그게 억울해갖고 역사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사이비가 들어간 겁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하면서 자기네가 한사군 만들고 기자 위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싹 걷어먹은 것처럼 이 논리대로면은 미국은 중국이 영국이어야 돼요. 왜? 영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니까. 남미는 뭐예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에요. 그죠? 쿠바도 그렇고. 이게 제국주의적 발상인데 이렇게 이 주사파들이 이렇게 역사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역사 사학계들이 우리 역사를 좀 더 과장하고 싶으니까 독립군은 광복군은 우리군 하는데 무슨 우리군이야? 한 번도 우리가 써먹지도 못했는데 써먹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까지 가다 보니까 독립군들 한 사람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왔다. 이거 이화영 지금 이종찬 씨 그 선대에서 만든 학교에서 나왔는데 신흥무관학교는 사설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만주에서는 아까 김자진이나 홍범도가 싸울 수 있을 만큼 무정부 상태였으니까 그런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이 학교가 나중에 흘러 신흥대학이 됐다가 해방 이후에 경희대학교 전신입니다. 경희대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군의 뿌리도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게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왜 새로 만든 나라냐? 지금 우리는 공화국이죠. 대한제국하고 조선은 군주국이에요. 봉건제예요.
그 조선이 대한제국이 됐다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이완영 총리가 합의해 온 합병 문서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지식인들이 야 이게 군주국을 하니까 군주가 하나 오케이 하면 나라가 먹히는구나 싶어서 공화정을 하려고 서양이 공화정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해에다가 만든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이어서 대한이란 국호는 썼지만 민국 공화국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해방됐을 때 진짜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48년부터가 우리입니다. 그 이전은 역사의 세계인데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지금 대한민국에 갖다 붙이다 보니까 뻘건 세력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의 꿈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공산화해서 소련에 붙이나자 애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애들이 문재인 정권 때 쫙 청와대에 들어와서 그걸 했던 겁니다. 문재인이가 그걸 아주 앞장서 잘했죠. 대통령이 된 2017년부터 뭐 김원봉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육군산학교 교장이 김완태 중장입니다. 참 이 슬픈 역사가 나오는데 김한태란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별 세 개쯤 되게 되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는 이 홍범도 흉상 제거 논란이 일었을 때 국회 국방비에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 홍범도를 포함한 다섯 명의 독립 영웅 흉상을 설치했다. 그 이유는 국권을 강탈당한 상태에서 월급도 없고 총기도 실탄도 없는 악조건에서 목숨을 바쳐 독립전쟁에 투신했고 업적이 컸기 때문에 생도들에게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주요 지휘자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십 차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여섯 분을 선정했다가 마지막에 한 분을 빼서 다섯 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1일 설치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거나 저 하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제가 코드 맞추기나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면 지휘관 보직인 육군 사관학교 교장에 부임된 지 1년도 안 돼 1년도 못 채우고 8개월 만에 전역 조치를 당했겠냐. 나는 문재인한테 잘 보려고 이 짓 한 거 아니다 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2018년 3월 1일 설치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열리고 대통령이 8년 만에 이 학교 문재인이가 방문하죠 하게 됩니다. 육사 인관식을 앞두고 서둘러 설치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육사 회의를 보게 되면 2018년 1월 달에 김한태 교장이 문 대통령이 임석한다. 육사 졸업식에 오니까 독립군 광복군 흉상 설치를 하라라고 지시했답니다. 본인이 알고 한 거죠. 그리고 2017년 김한태 씨는 12월 달에 육사 충무관 세미나에서 육사 기원에 가는 세미나를 엽니다. 그리고 신흥부관학교가 육사의 뿌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또 올라가게 되면 2017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8월 달에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부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이 육사 교과 과정에 포함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기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문재인 씨가 육사 졸업식에 온다고 하니까 10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들어간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통 한 2년 정도 할 수 있는데 8개월 만에 잘렸다는 건데 꼬리 자르기인지 뭔지 모르죠. 본인도 억울하겠죠. 육사 교장쯤 되게 되면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대장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김한태 교장이 있을 때 육사에서 전사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홍범도 논란이 국회에서 됐는데 이 김한태 씨도 여당에서 불러갖고 같이 따졌으면 좋았을 거예요. 장군이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자, 이 중국이 아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팩트죠. 기자조선만 기록이 있다. 위만조선, 기자조선은 중국에서 갔고 한사군 하나인 현도군에서 고구려에서 고구려 나왔으니까 고구려도 자기네 건데 고구려한테 뺏겼고 기자조선은 자기 건데 조선한테 뺏기는 바람에 뺏겼다.
이렇게 해서 이걸 퍼뜨리고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제가 그걸 찾아서 기사를 쓰고 하도 약이 올라왔고 발로 쓴 반동북공정 팩트 확인해 가면서 책을 내고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리한 책을 냈습니다. 동북공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사파 이거를 아주 눈에 띄게 멋있게 했던 게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독립운동한 건 있지. 근데 그걸 대한 독립군단을 소련에 바친 건 싹 덮어버린 탁현민의 홍범도 장군의 귀한 쇼를 보고 박수쳤던 국민들. 그게 남북공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뻘겋게 만들기 위한 남북공정이라는 거. 주사파의 붉은 항일이 아니라 저는 뻘건 항일입니다. 뻘건 항일, 남북공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홍범도의 독립투쟁 똑같아요. 우리가 워낙 독립운동하는 게 너무 적어요. 제가 공부해보면 할수록 좀 창피합니다. 남한의 19사단, 서울의 2사단, 딱 두 개 일본군이 있는데 3천만 동포가 찍소리도 못해요. 거기서 그나마 독립군에 돈을 대줬던 인천 김동수 선생은 친일파로 모는 게 이 뻘건 항의를 한 주장하는 이자들이에요. 그래놓고 홍범도나 정일성은 다 영웅화해. 김일성도 독립, 김원봉 띄우고. 여기에 소화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거 많은데 몇 개 실수 갖고 독재자라고 몰거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반대입니다. 정일성이 홍범도가 뭐 좋은 거 몇 개겠지. 그것만 보고 대한민국 군을 소련군에 바쳤다 이런 거는 안 보고 독립만 띄우는 게 이게 주사파의 논리입니다. 탁현민, 문재인 유해 그 뒤에 있는 버글버글하는 임종석이니 송영길이 이런 자들의 단체적인 정신이에요. 뻘건 항일, 남부 공정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